오늘 9월 19일 화요일 초육 쪽지 시험 공지할게요. 86페이지 뭐뭐 해야 한다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적어주세요 하면 적고 의무의 강도 써주시고 화살표 표시 해주시고 아래로 내려가서 T 써있는 네 문장 있죠. 넌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문장 shouldn't를 쓴 거랑 ought not to를 쓴 거 이거 두 문장 써주시고 그 아래 넌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게 낫다 하면은 you'd가 뭘 줄임말인 건지 써주시고 얘랑 비교해서 you'd like to go 이거 한글로 불러주면은 영어로 다 써주시고 여기서 you'd는 you would라는 거 이거 풀어서까지 써주세요. 그리고 85페이지 넘어가서 너 그것을 했었니? 아니 나 그걸 하지 않았어 이 문장이랑 너 그거 가졌었니? 아니 나 그거 가지지 않았어 네 문장 있죠? 한글로 불러주면은 영어로 써주시고 필기 조동사랑 일동이랑 구별해서 다르다는 거 주의해서 필기해주시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She likes pizza 한글로 불러줄 거예요. 그럼 이거 먼저 써주시고 그녀는 피자를 정말로 좋아한다 하면은 강조 두 써가지고 She does like pizza 써주시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누가 그 게임을 이겼니? 문장이랑 대답 그녀가 그랬어 하면 그 위에 적힌 필기들 있죠. 대동사는 대신받는 동사고 얘랑 구별해서 대명사는 대신받는 명사 이 필기까지 써주시고 의문문 평소문으로 바꿔서 Who won the game? 이것까지 써주시고 그 아래에 필기 내려가서 위인의 동사 뜻 두 가지 적어주시고 그는 정리품을 획득했다랑 그는 게임에서 이겼다 불러주면은 두 문장 예문 적어주시고 수상자랑 가장 이것까지 두 단어 적어주시고 84페이지 넘어가서 T 써있는 두 문장 있죠? 그게 사실 리가 없다 사실임에 틀림없다 두 문장 한글로 불러주면은 영어로 써주시고 강한 의심 강한 확신까지 필기해주시고 그리고 81페이지 넘어가서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사진 정리 그대로 이거 싹 다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단어는 시간 되면은 3과 단어 한 개 볼 건데 아마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한 개 볼게요. 선생님이 말하셔도 더 못 볼 것 같아요. 9월 19일 화요일 초육 쪽지 시험 시작할게요. 86페이지 먼저 갑니다. 이름 꼭 써주시고 갑니다. 뭐뭐 해야 한다 네 가지 적어주세요. 뭐뭐 해야 한다 네 가지 적고 화살표 방향하고 오른쪽에 한글 필기 있죠? 무슨 강도인지 없어요. 위에서부터 뭘로 시작한 줄 알았어요. MOSH OSH M-O-S-H 아래 영작 갈게요. 너는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필기 말해주세요. 세모 두 개, 조 몇인지 표시. 몇 단어예요? 축약형 하나 포함 다섯 단어. 다시 불러 주실 수 있나요? 넌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몇 단어? 다섯 단어 있고 일곱 단어 있어요. should랑 ought를 써서 영작해주세요. should 들어가는 문장이 다섯 단어, ought 들어가는 문장이 일곱 단어. 네, 사랑해요. 이거 다 쓰는 거예요? 네, 두 문장 다 써달라 했어요. should 들어가 문장이 다섯 단어라고요? 축약형 하나 포함해서 다섯 단어. 선생님, 그 ought 들어간 문장에 네. 필기 뭐 있어요? 찢어서 아래 위로 찢는 거 있죠? 아래로 찢는 거. 무슨 뜻이에요? 에? 그걸 뭐 굉장한 가우.
없어요. 찢어서 찢는 거랑 연결하는 거 있죠? 네. 이게 총 몇 문장이냐고요? 총 지금 두 문장 했어요. 슈드를 쓴 문장이랑 어우투 쓴 문장. 어? 슈드는 몇 단어고 어우투는 몇 단어? 슈드 들어간 게 다섯 단어, 어우투 들어간 게 일곱 단어라 했어요. 문장만 보면 안 돼요? 네? 문장만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그냥 모인다고요? 저희랑 똑같아요? 슈드는 세모 두 개, 조 몇인지 표시, 어우투는 두 단어 연결선 하나 있고, 찢어서 부정어 위치 어디 들어가는지. 선생님 근데 어우투는 두 번 세모가 세모 없어요? 하나 있어요 세모. 근데 슈드는 다섯 단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네 번째 단어가 뭔지 알 수 있어요? T로 시작해요. 많이 쓰기 슈드로 시작하는 문장 세모 두 개, 조동사 몇인지, 어우투 들어가는 문장 세모 하나, 연결선 하나, 찢어서 부정어의 위치 어디 들어가는지. 네 번째가 T로 시작해요.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싶다. 다음. 너는 소음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 전 다 해버렸습니다. 여섯 단어. 너는 소음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 두 번째 단어 뭐라고? 뭐라 했어 동열이는? 떠들어. 너는 소음을 만들지 않는 게 낫다. 두 번째 단어 뭐였어? B. B요? 네. 저 다 해버렸어요. 추격형 있어요. 잘했어요. 추격형 하나 있어요. 그 추격형 풀어서 써주세요. 두 번째가 B라고요? 네. 두 번째 단어가 B예요. 마지막 N으로 시작하죠. 이 추격형 풀어서 써달라 했어요 밑에. 근데 아까 그 should 쓰는 거는 세 번째 단어 뭐였어요? B로 시작해요. 선생님 조동사 몇인지 쓰는 거예요? 여기도 있어요 조동사 몇인지. 여기서 네 번째 단어가 M으로 시작해요. 네 번째 M 맞아요. 네 번째 M이에요? 네. 세모 두 개, 조 몇인지.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서 너는 가고 싶어 한다. 네 단어. 선생님 네 번째 단어가 네. 네. 그거랑 비교해서 너는 가고 싶어 한다. 네 단어로 써주시고 여기 들어간 추격형도 풀어서 써주세요. 여기 필기 없어요. 두 번째가 엘리스로 맞아요. 네, 뭐, 너는 가고 싶어 한다. 네 단어. 두 번 단어. 슈드 필기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슈드 세모 두 개 조동사 몇인지. 너는 가고 싶어 두 번째 단어 W잖아요. 두 번째 단어 L이에요. L이요? L. 선생님 그 이유가 그 지금 너는 가고 싶어 한다에 플러스는 거. 네. 뭐로 시작하냐고요? 풀어 쓰는 거가? Y로 시작하죠? Y로 시작하냐고요? 방금 한 두 문장 다 추격형 위치가 똑같죠? 뭐더라? 풀어 쓰면 두 개가 달라지지만 추격형은 둘이 똑같죠, 형태가? 네, 그 단어가 다 뭘로 시작하냐고요? 안 되죠. 선생님 가시죠. 방행하시죠. 혹시 두 번째 단어 몇 단어 몇 글자예요? 지금 최근 문장이요? 네. 다섯 글자요. 네. 이걸 모른다고 공부를 네. 안 한 거예요. 공부를. 방행하시죠. 최근 단어가 최근 문장 단어죠. 아니 아니 최근 문장의 추격형의 두 번째 단어가 다섯 글자예요. 추격형에다 그거 말고 그냥 그거 안 풀었어요. 그냥 문장에 네 단어짜리 네 단어짜리 두 번째 단어가 몇 글자냐고요? 네 네 글자 L로 시작한다고 맞아요. 이거는 줄 수가 없는데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뭐뭐 하고 싶다가 뭐예요 세 단어로 아 뭐 하고 싶다고 또 때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W로
맞아요. 또 하이를 썼던 거. 엘이라면. 너는 그냥 강요하시죠. 그냥 가시죠. 그러니까 너는 가고 싶어 한다. 네 단어인데 여기 추격형 하나가 들어가 있죠. 이 추격형을 풀어서 쓰면 두 단어가 되고 그 두 단어에서 두 번째 단어가 다섯 글자라는 거예요. 다섯 글자예요? W로 시작한 다섯 글자. 네. 뭐지? 그 W로 시작한 다섯 글자가 그거죠. 네.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세 단어. 선생님 빨리 강행하시죠. 이제 갑니다. 85페이지 너 그것을 했니? 네 단어. 너 그것 했어? 네? 너 그것을 했니? 네 단어. 조동사 몇인지랑 일반 동사랑 구분해서 필기. 너네는 굉장한 이게 진짜 뭐야? 이게야. 85페이지 상단에 필기 있죠? 네 문장 쓴 거. 얘네 왜 이래? 오늘 공부를 안 해온 친구들이 많구만. 어디에 있는 거예요? 85페이지 상단 필기 네 문장 쓴 거 있어요. 다음 네 다음 대답할게요. 나 그것을 하지 않았어. 선생님한테 필기가 무엇이 있나요? 필기 세모 세 개, 조 몇인지, 일동 뜻. 선생님 그 대답 문장. 대답 문장 네 단어 추격형 하나 포함. 몇 단어예요? 네 단어 추격형 하나 포함. 한국말은 선생님. 제발 한 번 말하면 잘 들어주세요. 네 번째 단어가 T로 시작해서. 네 번째 단어가 I로 시작해요. 아, 네. 그것이죠.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첫 번째 문장도 네 번째 단어가 아이예요? 네. 필기 한 번만. 세모 세 개, 조 몇인지, 일동 표시하고 일동 뜻. 얘네 진짜 왜 이래요?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질문 대답 한 번에 갈게요. 너 그것을 했었니? 아니요. 나 그것을 한 적 하지 않았어. 너 그거 했니? 나 그거 하지 않았어. 첫 번째 글자 모르셨대요. D.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선생님 방금 불러주신 문장 말고. 너 그것을 했었니? 그 전 문장이요? 아니요. 나 그것을 하지 않았어. 지금 말해주신 게 페이지 85에서 세 번째 문장. 네 맞아요. 너 그것을 했었니? 아, 대답 나 그것을 하지 않았어. 의문문 네 단어 대답 다섯 단어. 지금 문장이 네 뭘로 시작해? H 했었니? 이 전문장은 했니? 했니 그 문장에 했었니 아니에요? 문장이 뒤로 아니 에? 뭐라고요? 했니 문장이 뒤로 시작하고 세 글자라고요? 했니 문장의 뒤 네, 세 글자예요. 저기 저는 근데 세 번째 단어가 네 글자예요. 어디 문장이요? 그러니까 지금 총 네 문장을 써야 되거든요. 몇 번째 문장 말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불러주시죠. 제일 마지막 의문문에 마지막 그 의문문 첫 번째 단어? 네. 그러니까 뭐로 시작하냐고요? H. 네. 그 대답이 다섯 단어라고요? 네, 맞아요. 세 번째 H로 시작한다고요? 네. 카마 있어요? 카마? 없어요. 선생님, 그 첫 번째 문장에서 네. 세 번째 단어 뭘로 시작해요? D로 시작해요. 네. 한글 뜻이요? 네. 너 그걸 가졌었니? 나 그걸 갖지 않았어. 다음 하시죠. 다 됐나요? 피자를 정말 좋아해요. 예. 너 그거를
너 그걸 가졌었니? 나 그걸 갖지 않았어. 근데 지금 다음 거. 아니 아니 이게 지금 방금 거 불러준 문장이에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총 네 문장이에요. 네 문장 지금. 네? 1번 문장 너 그거 했니? 2번 문장 나 그거 하지 않았어. 3번 문장 너 그거 가졌었니? 4번 문장 나 그거 갖지 않았어. 진짜. 오케이 총 네 문장. 어? 충격형 2번 문장에 하나 있고 없어요. 언니 그럼 세 번째 단 조금 그 세 번째 문장에서 네 세 번째 단어가 H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좀 뒤로 아 했니가 아니라 가졌니. 예요 자꾸 기대요. 아니 1번 1번 너 그거 했니? 2번 나 그거 하지 않았어. 3번 너 그거 가졌었니? 4번 나 그거 갖지 않았어. 근데 이게 두 번? 아, 너무 오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진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세 번째 문장에 첫 번째 글자가 H로 시작하는 네 글자예요. 맞아요. 이제 가시죠. 넘어갈게요. 아래로 갈게요. 네모 박스 안에. 그녀는 피자를 좋아한다. 써주세요. 세 단어. 그녀는 피자를 정말 좋아한다. 그녀는 피자를 좋아한다. 세모 하나. 세모 하나요. 이거 썼으면은 이어서. 아 미안해. 피자 가래 치킨 보이지. 이어서 그녀는 피자를 정말 좋아한다. 필기 와 있어요. 세모 두 개 하고 아래 한글 필기 있죠. 조 몇인지 무슨 두인지. 한글로 해석 어떻게 하는지. 지금 총 두 문장. 그녀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녀는 정말로 피자를 좋아한다. 혹시 두 번째 단어가 네 글자예요? 어떤 문장이요? 네 글자죠. 스위치 시켜줘야죠. 그럼 이 끝 다시 불러주세요. 그녀는 피자를 좋아한다. 그녀는 피자를 정말 좋아한다. 첫 번째 문장 세모 하나, 두 번째 문장 세모 두 개, 무슨 두인지, 조 몇인지, 한글 뜻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세모가 두 개예요? 두 번째 문장 세모 두 개예요. 근데 중요하게 안 볼 거예요. 다음 갈게요. 그녀는 피자를 정말로 좋아한다. 다음 예문 갈게요. 누가 그 게임을 이겼니? 네 단어. 그리고 이걸 평소문으로도 바꿔주세요. 누가 그 게임을 이겼니? 하고 얘를 평소문으로 바꾼 거. 실기 뭐 플러스 뭐. 플러스 불인지 완인지. 평소만 바꾼 거에는 밑줄 두 개 나눠쳐서 불완전 불완전이 만나서 완전문이 된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시작하는 세 단어. 하고 싶어요. 네. 다음 네. 이어서 갈게요. 의문문 대답. 그녀가 그랬어. 두 단어. 그녀가 그랬어. 그녀가 했어. 필기는 필기 이 했어가 무슨 동사인지 그거 풀어서도 뜻 써주시고 얘랑 비교해서 대명사도 풀어서 써주세요. 두 단어라고요? 네. 얘가 무슨 동사인지 그 동사 풀어서 뜻 써주시고 걔랑 비교해서 대명사에 풀어서 근데 저 실수로 디드가 뭔지랑 나는 대명사 풀어 쓰는 거랑 바꿔서 괜찮나요? 디드가 뭔지랑
별명사랑. 뭔가 대동사 쓰는 건 지역을 쓰는 건 바꿔서 해주신가요? 바꿨었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줄까요? 아 상관없어요. 네, 시에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상관없어요. 다음. 네, 민재이 물어보는 거 마지막 단어가 두 글자죠. 네. 그러면 뭘로 시작해요? 이거 단어 하시 같은데 말실수라고 하시고. 뒤에요, 뒤에요. 뭔가요? 조용히 해. 마지막 단어가요. 두 글자짜리요. 두 글자. 그럼 1 글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작은 단어. 얘네 이상해요. 그냥 넘어가시죠. 그 아래 아래 필기 갈게요. win에 동사 뜻 두 가지 적어주시고 win에 동사 뜻 두 개. 예문 갈게요. 네? 아니요, 아직 안 불렀어요. 어떤 거 말을? 아직 안 불렀어요, 예문. 지금 부를게요. 그는 그 게임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는 그 게임에서 승리했다, 네 단어. 그 다음 그 상의 수상자 다섯 단어. 그 상의 수상자. 근데 트로피 문장 안 하는 거죠? 네, 트로피는 안 해요. 네. 그 상의 수상 그 수상자. 가장 안 하나요? 가장 거 할 거예요. 피로 시작해요. 네, 그 수상자 있잖아요. 네. 그 문장 T로 시작하는. 네. 그리고 가장까지 적어주세요. 가장. 가장 나. 문화 한 단어 쓰는 거예요. 네. 가장 나. 그 상의 수상자. 거기에서 마지막 단어가 피어. 네. 근데 뜻 대충만 맞아도 되는. 네. 다음. 힘들다. 84페이지 영어 문장 불러줄게요. It can't be true. 한글 뜻 적어주시고 강한 땡땡. 적어주세요, 한글 뜻. It can't be true. It can't be true. 강한 땡땡. 다음 문장. It must be true. 얘도 한글 뜻 적어주시고 강한 땡땡. 다 됐나요? 강한 땡땡이잖아요. 네. 그 두 번째 거가 초성의 히읗으로 시작해요. 네. 이게 뭐예요? 근데 너무 지은이 오늘 10개 틀리겠다. 다음 드디어 81페이지 왔어요. 81페이지인데요. 뭐뭐 해야 한다 두 가지 적어주세요. 플러스 뒤에 뭐 붙는 거 있죠? 알파벳. 6페이지예요? 81페이지 사진 정리.
하나는 조동사고 하나는 일동 표시. 네. S로 시작하죠? 아니요. 아니에요? H로 시작하죠. 세 글자인가요? 두 단어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세 글자인가요? 네 글자예요. 선생님. 네. 이 캔트 맞아요. 밑에 예문 갈게요. 그는 공부해야만 한다. 위에 적은 두 단어 이용해서 두 문장으로 써주세요. 그는 공부해야만 한다. 몇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문장만 써주세요. 네? 문장만 써주세요. 네, 문장만 써주세요. 틀기 없어요? 틀기 안 볼게요. 이렇게 틀려서 날틀 쓰면 다시는 안 까먹을 거야. 다 못하면 엄마가 봐주는데 나만 못하면 다음 방금 쓴 위에 두 단어 부정어 부정형으로 아래에 써주세요. 부정형 세 단어 네 단어 아 세 에? 두 단어 세 단어죠. 그리고 이 꼴인지 이 꼴땡인지 표시해주세요. 네. 방금 쓴 두 단어 뭐뭐 해야 한다의 부정 일대 두 단어 똑같이 써주시고 이 꼴인지 이 꼴땡인지 표시 하고 두 개 구별해서 한 글자 써주세요. 뜻이 달라지죠? 선생님 이거 그럼 예문 안 봐요? 이거는? 예문 봐요. 두 단어 세 단어 어떤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는 쓰지 말고 그 아래 가서 써도 상관없어요. 네 번째가 뭘로 시작해요? S로 시작해요. 문장 문장은 지금 총 두 문장밖에 없었어요. 뭐뭐 해야 한다 예문. 그거 말하는 거 맞죠? 그는 공부해야 한다. 네, 이거 예문 두 개 쓰고 아래 이 두 단어 부정형으로 써주시고 의미가 같은지 다른지 다르면은 한글 뜻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써주세요. 부정형의 그 두 번째 문장의 네 번째 글자가 부정형 예문 아직 안 불렀어요. 아. 한글 필기 있죠? 두 글자 세 글자 적는 거. 한글 필기 두 번째 거는 세 글자예요. 두 번째 게 세 글자. 예문 갈게요. 그는 공부해서는 안 된다. 네 단어. 다음 예문 그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문장이 네 번째 단어. T로 시작해요. 추격형 아, 하나 포함. 추격형이 몇 글자예요? 아, 뭘로 시작해요? D로 시작해요. D. D. 더그 할 때 D. 오늘은 여기까지 왔죠? 힘들어요? 네. 단어가 한 문장만 더 보고 끝낼게요. 단어 안 보고 한 문장만 더 볼게요. 단어를 보는 게 어떠세요? 단어 아주 쉬워. 이제 틀린 문장 부르면은 바르게 고쳐 써주면 돼요. He needs not study. 틀린 부분 고쳐주세요. He needs not study. 이거 엑상하면 알아서 고쳐주세요. He 뭐예요? He needs not study. 이거 빨리 이제 필기 안 볼게요. 선생님 근데요. 이거 시험 끝나 말해줄게요. S 선택이에요. 선생님 말하실 거예요? WG가요, 두 문장을 짜세요 거예요? 아니면 또
WG요? 네, WG요. 방금 전에 그 네. 단어 볼까요? 아니, 지금. 이거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시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진 정리도 해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일단 그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이게 이 이렇게 해놓고 이게 그 이건 뭐 그 녹화 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다른 팀에서 이 막 그 초콜릿 같은 거 먹는 거 가지고 어머니들이 얘기도 하시고 뭐 이러면서 그 초콜릿 같은 거 안 주셨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예 그 뭐 애들 와가지고 여름에 힘들다 그래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막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차차 주려고 할 생각이었는데 잘 마침 잘 전화 주셨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안 사놓고 할 테니까 하고 옥수수 수염차 정도만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야 더 좋죠 당연히. 그것도 얘들아 돈 제법 나가. 초코파이니 초코송이니 M&M's니 뭐 이런 거 제법 나가. 뭐 초코에몽이니 다 초콜릿 쪽 아니야. 그게 사람이 좀 기운이 떨어져 있을 때 먹으면 좀 나으니까 그걸 사다 놨는데 돈 많이 나가요. 근데 돈 내가 뭐 선택해가지고 어차피 사다 놓은 거니까 애들 좀 예, 가뜩이나 재미없는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낫지 않냐 이래가지고 사다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집에 가져가면서 팀 끝나고 내려가면 차 타는데 거기 항상 그걸 먹고 있으니까 집에서 안 사주는 거를 자꾸 먹고 있으니까 하는 건 집어가나 봐. 그냥 그런 말이 나오겠죠. 애가 차 타면 맨날 그걸 먹고 있는데 그런 거 좀 안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 없애는 쪽으로 갈 거고요. 나도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는데 여름에 되게 덥고 이래가지고 했었던 거야. 근데 저희는 안 좋잖아 얘들아 알지? 초코송 이런 거 없었어. 여름에 되게 덥고 이러면서 애들이 지쳐가지고 특히 고등학교 애들은 밤 12시에 끝나. 예, 그러면은 막 출출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초코파이도 갖다 놓고 그랬던 거구나. 근데 예,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만 그래가지고 그걸 안 하게 됐고 또 어떤 놈들은 그거 가지고 어머니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장난친답시고 막 던지고 뭐 이러다가 어디 눈인가 어딘가를 맞아가지고 뭐 애가 와가지고 누가 던졌다고 때렸다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를 왜 주셔가지고 애들끼리 그렇게 싸우게 하냐. 내가 그런 말 안 하지? 니들끼리 막 하다가 그만두고 막 같이 그만둬요. 쟤 때문에 싫어요 그만두고 나도 싫어요 그만두고 이러면서 그만두고 팀이 깨진 적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을 거라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얘들아. 왜 여기 와서 싸우니? 옆에 애들 툭툭 치우고 그러면 어떡해. 그만두지 그러면은 그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아 나 때문에 걔가 그만둔 거였구나.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니? 그 뭐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뭐 이런 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애들이 내가 학생과에 주로 있었단 말이야. 학생과에서 주로 애들 때린 애들 맞은 애들 부모님까지 모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장난친 건데요? 왜 장난친 건데 애가 맞은 애가 집을 가출을 하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 애가 졸업하면 그때 다시 복학하겠으면서 집을 나가세요 몇 달 동안. 아니 그게 장난으로 해도 정말 집을 나간다고? 이 애가 학교 졸업하면 3학년이어서 중3 이 아이가 그만두면 졸업하고 나가면 그때 다시 와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학교 오겠다고 그러면서 집을 나갔어요 몇 달 동안. 그게 어떻게 장난이야? 얼마나 애를 짜증나게 했으면 그래? 학교에서도 그런 걸 봤고 여기서도 그런 걸 봤어. 4명의 팀인데 여자애들이에요 그것도. 지들끼리 티켓 싸우다가 쟤 때문에 그만두고 그만두고요 그 같이 그만두나? 다른 애도 다른 애들 보기 미안하고 하니까 그만둔 거예요. 둘이 남아가지고 팀이 깨졌어요. 네 명인데 셋 때도 수업은 합니다. 수업료 올라갑니다. 둘 되면 수업 없애겠습니다. 이게 하고 시작했거나 둘 남아가지고 나간 거 아니니? 몇 번 있었어요. 기가 막히더라니까. 왜 여기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팀 깨트리고 나중에 그리고 세상에 제일 먼저 나간 애가 정말 얘들아 제일 먼저 나간 애가 몇 달 있다가 문자가 왔는데 문자가 왔는데 뭐라 왔냐면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문장을 이렇게 찝어주신 게 골라주신 게 되게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안 돼가지고 혼자 다 외우려니까 힘들어서 그런데 중요한 문장 좀 골라주시면 안 되겠어 이렇게 연락이 왔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팀이 깨져가지고 그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책을 언제 사가지고 언제 그걸 해주냐고. 너무 황당하게도 그때도 내가 그게 언제 작년인지 작년 4월 달인가 내가 코로나 걸린 적 있거든? 작년 4월 달에, 아, 니들은 잘 모를 거야. 잘 모르지. 너는 여름이 왔으니까. 작년 4월 달에 그때가 시험 대비 수업 한참 하고 있는데 코로나 걸려서 내가 일주일 동안 격리된 거야. 못 나와요. 그때 부원장님하고 알바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막 이거 하고 나는 집안에서 이러고 CCTV나 보고 있으면서 5번 방에 애들이, 아, 6번 방에 애들이 놀고 있네요.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막 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나도 못 할 텐데 그런 문제가 왔길래 그 시험 깨이다 그렇죠? 아우,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런 문자 받으니까 속 되게 상하대. 자기가 싫다고 나가면서 다른 애까지 그만둬가지고 팀이 깨져서 그 수업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 책을 사다가 그걸 교재를 연구를 해가지고 걔한테 이게 중요한 문장이야 라고 어떻게 알려주니? 카톡 남아있을 걸 하지? 작년 일이니까? 진짜 애들 이름 안... 이름 뭐였지? 있을 수도 있어. 아, 왜 딴 얘기 하십니까? 아니 그게 지금 옛날 월 이거는 걔 빠지고 난 다음에 애들이구나. 셋 이름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 아 없어 없어. 그 애 이름을 까먹어서. 근데 진짜로 그런 문자가 와가지고 상당했던 적이 있어요. 왜 수업 시간 중에 다른 얘기 하십니까?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팀 깨지고 그런다고. 니네가 여기서 팀의 인원이 늘어나야 될 판에 줄어들면 예 그런 이상한 일도 벌어진다. 왜 여기 와서 싸우니?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여기는 공부하는 애들이 오는데요. 왜 여기 와가지고 공부도 안 하면서 싸우고 그래. 다른 팀에서 이래저래 얘기 나오면서 예 좀 깝깝해가지고 중학생식이나 된 놈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좀 안타깝고 깝깝하고 한심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일 벌어지겠구나 싶습니다. 근데 가지고 놀면서 그 무슨 뭐 저기 뭐 M&M생가 뭐 그거 가지고 던지다가 뭐 눈 쪽에 맞았는데 그 뭐 뾰족한 쪽을 맞았대나 뭐 어쨌든 이러는데 아유 내가 진짜 한심해가지고 좀 이따 아마 한 소리 해야지 내가. 제발 좀 정신 차려 얘들아. 여기 노는 애들 다니는 학원처럼 만드니 학원 분위기를. 여기가 그런 데 아니잖아. 몇 번 얘기했잖아. 그래서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없고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 수염차나 나중에 옥수수 수염차 주도록 할 테니까 물이나 옥수수 수염차 마시고 하세요. 그게 에, 썩 좋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어거지로 했더니만 결국은 탈이 나네요. 꼭 그런 거 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안 되고 꼭 나쁜 쪽으로 만드는 애들이 있어.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그래. 자 가지 가자. 어이 직원 좀 나와주세요. 어 우리 학원 직원이야지. 아유, 더 훌륭한 일 해야지. 자, 사진 정리 종이 A4 4분의 1 크기로 해서 옆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땡큐, 땡큐. 어휴, 수리가 맨 앞에 앉았다는 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시험지도 다시 나눠주고 막 하시잖아요. 자, 88페이지 가보도록 하는데, 87페이지에 여기 필기를 안 써놓은 게 있더라고. You do, I do, go의 뜻이 뭐니? 너는 가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Would like to가 여기에 필기하세요. Do like to 동그라미. 오늘 이거 해야죠? 네. 얘는 had better. 이렇게 빨간색 해놓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니다. 윌이나 우드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사마연꺼에 쓰려고 했더니만 저는 전에 팀 애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구나. 자, 가봅니다. 얘들아. 네. 네. 일곱 줄 써야 되면은, 요렇게 써야 되겠다, 얘들아. 일곱 줄이면. 글씨 조그맣게 해서 세로로 쓰자, 세로로. 네. 자, P88. 사진 정리는 T라고 안 써도 다 T예요.
사진 정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아마 오늘 끝까지 나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종합 문제를 주말에 하면 되게 다음 목요일까지 아마 끝낼 것 같죠? 아, 예. 해봅시다. 한번 가능할 수도 있겠네. 가보겠습니다. 자, will이란 단어를 정리할 거예요. will make his will by his will. Will he make his will by his will? 설명 듣고 나중에 써. 영어에 있는 will은 고3까지 필요한 will은 다 나온 거예요. 이 문장 하나 외우고 사는 거예요. 네가 혼자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잖아. 왜 좋은데 와가지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애까지 망치고 그러니. 얘는 품사가 뭐야? 얘는 조1이어야 돼요. 왜? 지금 의문문이잖아요. 니네한테 다 가르친 거야. 의문문일 때 주어 앞에, 얘가 주어겠네 그럼. 그쵸? 주어 앞에 오는 게 조1이란 말이에요. 얘는 주어니까 얘는 사람 이름이에요. 얘는 뭐야? 윌리, 빌리, 빌. 이런 애들이 다 뭐야? 윌리엄이에요. 윌리엄이란 말의 애칭이 윌도 되고 윌리도 되고 빌도 되고 빌리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퍼는 뭐라고 하니? 제니 이렇게 되잖아요. 뭐 수전, 수 또는 수스 이렇게 얘기하죠. 수라고도 하고요. 또 뭐 있냐? 엘리자베스, 리즈, 리즈라 그래. 엘 빼고 리즈라고요. 토마스, 톰, 뭐 제퍼슨, 제프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줄여서 집안 사람끼리나 친구끼리는 줄여서 부른단 말이야. 애칭이라고요. 줄여 부른다고. 윌은 윌리엄의 줄임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의 윌은 품사가 뭐라는 거야? 얘나 얘는 품사가 다르고 또 다른 품사가 갖고 히스라는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품사가 뭐야? 한정사 뒤에 뭐 오는 거야? 명사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사겠죠. 이 윌과 이 윌은 뜻이 다른 거죠. 이때의 윌은 유언 또는 유언장, 죽을 때 쓰는 거. 이때의 윌은 의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윌 파워 하면 뜻이 뭐야? 얘를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아, 걘 되게 착한 애야. 되게 착하고 내가 좋아했던 애인데, 남자애인데 이름이 외자하고 그런데 나중에 동국대 공대 갔거나 아버지는 교대, 아, 교수시고 그 동생도 가르치는데 걔도 동생도 외자인데 걔는 선문, 뭐야, 순천향대 의대 갔고요. 형은 동국대 공대 갔고 서울에. 윌파워라고 그랬더니 걔가 뜻이 뭐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래의 권력인가요? 이런 소리 하고 있길래 되게 웃었는데 애는 되게 착해요. 윌파워 뜻이 뭐야? 의지력이, 의지력. 그러니까 너의 의지력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윌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뜻은 뭐야? 과연 윌리엄은 그의 의지를 가지고 그의 의지로 그의 유언장을 만들 것인가? 지금 코마 상태인 거예요. 코마는 뭐야? 얘는 발음이 코마예요. 얘는 혼수 상태. 얘는 발음이 뭐야? 얘는 카마예요. 미국식 기준입니다. 카마예요. M 두 개 있다고 콤마가 아니라고요. 카마예요. 얘 뭐야? 쉼표예요. 코마하고 카마하고 발음 구별하셔야 되고 뜻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윌이라는 거 지금 고3까지 나올 윌은 다 끝난 거예요.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would like로 가려고 이제 윌 끝났으니까 would like로 갑니다. I would like to study. 야 얘들아 이거 위에 거 쓰자. 얘들아 밑에 한 6줄 써야 돼. 공간 생각해. 이거 밑에 여기서부터 지금 한 6줄 쓸 거야. 공간 생각해서
얘는 나는 여기가 반으로 잡았어. 지금 쓰세요. 동영상 녹화 중지할 테니까 지금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볼게요. I would like to study 라고 되어 있고요. I 다 써야 돼. 처음 would 같은 말 뭐야? would love to study. 우리는 to 나올 때 이게 세모인지 동그라미인지 표시하잖아요. to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좀 이따 써. 같은 말 하나 더. I 얘들이 뜻이 다 뭐라는 거야? 뭐뭐 하고 싶다예요. 그쵸. I want to study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명사가 나오는데 I feel 너무 옆으로 갔다. feel 나오면 뭐 나와야 되나요? feel, 아,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feel like studying. I feel like는 뭐뭐 하는 느낌이 든다. 즉, 뭐뭐 하고 싶다는 뜻이대요. feel like는 뭐뭐 같은 느낌이다. like는 품사 뭐야? 타동사일 순 없어요. 좋아하다. 앞에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또 나올 순 없으니 얘는 전치사니까 뜻이 뭐야? 뭐뭐? 뭐뭐같이. 처럼, 뭐뭐 같이. 그렇죠. 얘들은 다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들이고요. 좀 이따 써. 그럼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 나오니까 얘들은 다 밑에 뭐라고 써야 돼? 삼형식이고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온다고 그래서 얘를 삼투라고 부를 거예요. 삼투하고 오투가 있어요. 칠과에서 할 거야. 너무 급하게 나가지 마.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어머니 중에 몇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독해책을 막 얘기하셔가지고 교재만 사진 보여드리고 했는데 니네도 보여줬잖아. 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셨는데 지금 저것도 지금 하는 게 되게 힘든 건데 독해까지 하면 저 애들이 버텨내려나. 6학년 애들 잘하는 애들 다 잘하는 애들인데 6학년 애들도 안 하는 거를 지금 하자 그래가지고 너네는 이제 그거 얘기해야 돼. 듣기 얘기해야 돼. 듣기. 듣기는 이제 슬슬 시작할 거 걸라. 독해는 안 돼요. 에? 독해는 안 돼. 독해는 워낙에 니네 수준이 차이가 나서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스터디는 이렇게 되고요. 니네가 본격적으로 독해하는 거는 중2나 돼야 돼. 본격적으로 하는 거. 근데 그때 하면 되는 거라 그 전까지 뭐 하라 그랬니? 국어 논술하라. 국어 논술. 제발 국어 논술. 국어 책 많이 읽으라고. 논리적 구조를 갖춘 국어 논술 꼭 하고 있으라고. 이게요 얘들아. 저희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모의고사 해석돼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보여주고 답 찾아봐. 그럼 못 찾아요. 그건 영어가 안 돼 있는 게 아니야. 국어가 안 돼 있는 거. 국어가 안 돼 있는 애를 어떻게 영어 독해를 가르치니? 국어 열심히 하고 계세요. 다 그 과정 밟았던 거야. 얘 그거 지금 막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문법이 잘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 내신 망치고 그러면서 정시로 가야겠구나.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좀. 순서라는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요거 써볼까요? 자, 밑에 가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뭐를 원하다란 말이 I would like coffee? 나는 커피를 원해요. 이 말인데 같은 말은 I want coffee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무엇을 원하다 해서 이게 보면 여기는 would love가 없네요. 그쵸? 여기 would like는 있는데 그쵸? would like to would like, love to want to feel like ing 이렇게 되는 거고요. would like 다음에 명사 want 다음에 명사 여기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뭐뭐를 원한다라는 뜻인데 예 여기에는 would love to는 없어요. 이게 I would love coffee 또는 I would want coffee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안 쓰려고 했던 게 썼더니만 네 줄이 돼버렸네. 조그맣게 써서 이런 건 없는 거라 틀린 거예요. 이런 거는 would love 명사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없어요. would want란 말은 자체가 없어요. would want가 없어요. would like, would love 밖에 없는데 그나마도 이런 형식을 띄고 있다. 필기해 볼까요? I would love some coffee. 그러니까 would love 다음에 명사가 나온 일이 없다고요. 이게 실제로 아 이거 아니고 이거야. 이거. 이게 나온 게 있어 시험에.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애가 이렇게 해서 틀렸어. 영작하러 갔다면 저렇게 해서 틀린 적이 있어요. 이걸 거야. 잠깐 봐봐. 요거야. 얘를 I would want to study 이렇게 써서 틀렸어요. 여기 would가 쓰이면 안 돼 앞에. 근데 그게 학교 문법에서 틀린다 그래가지고 좀 이따 써. 학교 문법에서는 would want to는 없다 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그때쯤에 내가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쳐봤어요. would want to를 자르륵 나와요. 몇천 개가 나와요. 원어민들은 쓰는데 우리 학교 문법에는 안 돼 있고 영어 문법에도 안 돼 있는데 원어민들이 그냥 막 쓰는 거야. 막 쓰다 보면 이제 바뀔 거예요. 몇십 년 뒤에는 would want to도 된다라고 할 거예요. 언어는 계속 바뀌는 거야, 얘들아. 내가 니네 나이 때 지금 쓰이는 거하고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언어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기 어려운데 그 애가 영작을 그렇게 해버렸으니 그렇게 쓸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의 차이를 지금 구별하라. would like, would love 그리고 그냥 want. 필기합시다. 동영상 정지할게요. 자, 올라갑니다. 네. 다 붙였군요. 네. 아이, 고마워, 수리야. 가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했던 거라, will you, would you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해주겠습니까? will you introduce yourself? 너 자신을 소개시켜 줄 겁니까? 소개하시겠습니까? 이때 you가 앞에 나왔는데, 타동사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뭘 쓰면 안 돼? you를 쓰면 안 돼요. yourself 써야 돼요. 너가 너 자신을. 이걸 무슨 대명사라 그래? 대명사. 쓰세요. 따라와. 저기 대명사. 제기 대명사야. 제기. 나 괴롭히지 마. 보니까 애들이 선생을 괴롭히는구만 지금. 에이, 아니에요. 가자. 좁아. 좁아서 그래 진짜. 예, 자. 한 뿌리 해줄게. 자, 우주는 윌류보다 더 공손한 표현. 길고 이러니까 네. 봐봐 우리말도 해 이거 받고 해주세요 하고 더 공손하잖아요. 짧게 빨리빨리 의사소통할 때는 네. 짧은 게 아무래도 과거형은 좀 길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배려를 했다 생각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친구끼리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반말을 하는 거고 갑니다. 자, would like 명사, I'd like, 여기 봐봐, would love가 없잖아요. 내 말이 맞지? 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원하다. 그 밑에는 would like to, 뭐 하고 싶다. I'd like to have a dinner with you. 너랑 같이 저녁을 먹고 싶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would like to는, 여기 어차피 안 나오는구나. want to하고 같은 거고, 하나 더. I love to다.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표시. 밑에 다 돼 있어. 네. 넘어갈 거예요, 그냥. 우드. 아, 우드가 빠졌네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테이프에다 쓰고 있어, 내가 지금. 아. 이 테이프에 쓰고 있으니까 지금 봐봐. 테이프지. 네, 그럼 테이프 위에다가 테이프한 게 좋지. 어? 아,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어이, 뭐, 이러, 그냥 쓰자 이렇게 하고 말아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정신없어. 우드 러브 투 밑에다 써 있어요. 가자.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쓸 때는 그냥 I would love to 라고 써도 그냥. 아, 이거 줄여서도 되고 이렇게 펼쳐서도 돼요. 티가 아니라서. 잘라서 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찢어서 넣는 걸 저렇게 되잖아요. 아, 예. 아, 그냥 I would love to 쓰면 되냐? 아,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지금 쓰는 건 내가 틀린 거를 어쩔 수 없이 쓴 거고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꼼꼼하시네요. 다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할 애들이고 나중에 사회 나와서 훌륭한 행동할
지금 그런 사람들인데 왜 어렸을 때 하필 그런 잘못을 들러가지고 나이 들어서 알지 니네 그 학폭이니 뭐 이런 거 그 네.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막 다 퇴출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안 불쌍하니 그런 얘기 안 듣니? 근데 학교에서 조심해야 되나? 나중에 네가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요 이러면서 얘기 나오면 정말 할 말 없어. 할 말 없어지는 거야. 이제까지 네가 노력해서 만든 거 다 사라진단 말이야. 그거 왜 그런 짓을 해? 옆에 있는 사람이 싫어하면 하지 말았어야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나요? 아 뭘?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괜찮아 다 됐어? 가자 얘들아. 자 메이하고 마이트 갑니다. 추측과 하기 뭐 허락 이렇게 되는데 추측이 줄어져.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게 줄어져. 그러면은 미스터 리 메이비 씩 이렇게 되어있는데 얘는 아플지도 몰라 라는 추측이고요. 메이비라는 게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maybe 말고 must be는 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틀림 틀림없이 없이 뭐뭐 일 것이다 할 것이다 일 것이다 이거잖아요. 네. 하나 더 can't be는 뭐냐고 수가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그래서 얘는 뭐뭐 일리가 없다는 뜻이 무슨 추측? 강한 의심. 강한 의심. 아... 즉 강한 부정 추측이잖아요. 네. 그게 UFO일 리가 있겠어? 아... 뭐 빛이 반사된 거겠지. 그게 UFO일 리가 있겠어? 이런 거고. Must be는 it must be. UFO 일 거란 말이야. 틀림없이 UFO일 것이다. 네. 얘는 뭐야? 강한 확신. 강한 확신. 긍정 추측. 그렇게 되겠네요. 네. It may be a UFO.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You must be okay tomorrow. 너 내일 괜찮을 거야. 그거는 강한 긍정 추측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걸 수도 있죠. 밑에 maybe는 뭐라고 할까 이거? May plus. 아 그건 알아. 이거 뭐라고 할까? 이건 강한 부정 추측. 이게 can be는 강한 부정 추측이면 얘는 must be는 강한 긍정 추측.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얘는 불확실해. 그럴 거라니까 확실해. 얘는 뭐야? 그냥 추측. 그쵸. 긍정 추측이 되겠죠. 이게 맞을 거라 이거 아니까 그러니까 긍정인데 강하지 않잖아요. 네. 아 그거 쓰자 얘들아. 약한 긍정 추측. 니네는 이렇게 찢어 쓰지 마. 네. 약한 긍정 추측하면 되잖아요. 난 네가 더 귀여워요. 써. 왜 내가 뭐 나쁜 말이냐? 왜 그래? 왜 난리야? 나도 학교 폭력한 거야? 왜 애들 왜 그래? 왜 놀래? 아니 귀엽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나쁜 말이야? 왜 놀래? 선생님은 신명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한 죄로. 놀라게 한 죄로 뭐? 감옥에 속지. 뭐래? 열심히 애들 가르치는 사람한테 뭔 소리 하는 거지? 얘들아, 네? 농담은 빨리 끝내야지. 계속 질질 끌면은 센스 없어져. 자, 가보겠습니다.
가봅니다. 뭐야 오래 걸려. 그래서 걔는 지금 아플지도 몰라. 요 문장까지 티해야 되겠네. 미스터 리가 아플지도 몰라. 그 여자는 she may not know your name yet. 아직 네 이름을 모를지도 몰라. 그녀는 아직 네 이름을 알지 못할 것이다. It might, 그러니까 might는 may보다 더 불확실한 추측이 나타낸다는데, 예, 그러니까 불확실한 추측이래요. 예, might가 더 불확실하다. It might take more than 2 weeks. 어, 2주 더 걸릴걸. 니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거가 없는 거죠. 밑에는 허락인데. 가자. You may go home now. 집에 가도 된다 이 말이죠. May I see your ID card? 제가 당신 신분증을 봐도 될까요? Yes you may, no you may not, no you must not. 요 네 문장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면은 ye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면 안 돼? 부정어 안 돼요. not이 나오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죠. no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not이 나와야 되죠. no가 나왔고 not이 나왔는데 may not이든 must not이든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 안 돼요. 내가 왜 당신한테 아이디를 보여줘요? ID라는 단어는 대문자로 써있는 ID라는 단어는 뭐 해주린 말이야? 선생님. 예? 예. 아, 예. 자, ID라고 하는 것이 뭐의 약자게? 아, 아깝네요. 아, 이거 했었어요. 자, 대답이 나오는 사람도 있네요. 나중에 하겠지만 아이덴트는 어근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어근이 어근으로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이 앞글자인 이 아이디만 빼서 우리가 아이디라고 하는 거야. 이건 발음은 따라서 네가 발음해보면 알겠지만 identification 이렇게 들려요. identification TI 오인을 끝났으니까 accent H가 막 나오니까 identification accent 예, identification 여기 있어. 얘가 뜻이 뭐야? identification이 신분 증이나 신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신분 확인. 다 외우세요. identification 같은 단어 외우고 살면 제법 공부 좀 하고 있는 거죠. identical, identify, identity 저게 연결된 단어들 다 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능률복해라고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자꾸 많은데. 아주 기니까 지네들도 깝깝한 거야. 다 쓰기. 그러니까 이렇게 줄여서 앞글자만. 응.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있죠. 얘는 어근이 고개를 돌리게 만든 거라 뜻이에요. 발음은 advertisement라고 하거라. 얘는 줄여서 뭐라고 하겠니? ad라고 해요. 얘가 뜻이 뭐야? 광고예요. 광고. 지들도 힘드니까 이거 앞에 말만 따가지고 이거 쓰는 거 아니야. 다 발음하기 귀찮으니까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사진 정리합시다. 네. 넘어가자. 아 어차피 못하겠구나 저거. 예. 괜찮습니다. 네, 목요일 날 끝내면 되는 거라. 써, 지금 써. 지금 써. 어차피 오늘 못 끝내죠. used to가 쉬운 게 아니라서. 하지만 ADD는 옛날에
예. 이거는 미니 냉장고에 아니 서랍장이에요? 서랍장이에요. 미니 냉장고는 이제 3번만 가면 있어. 쓰지 않는 거 있어. 하나 줄까? 네. 미니 냉장고가 있는데 쓰지를 않았어. 너무 좋아요. 전기세 많이 나서 어머니가 안 좋아하시지. 당근에. 그거 저거 다른 분 누구 들렸더만 아 괜찮아. 전기세만 나오고 저 조그만 건 필요 없어 이러더라. 그러니까 가자.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니 거기다 채워넣는 거는 다 네가 사야 되는데. 아 괜찮아요. 예 다음 갑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스트하고 우드가 나오는데 요거는 핸드아웃을 해야 돼요. 네. 핸드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면서 우와. 예 거기까지만 한 상황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핸드아웃 좀 길어서 이거 핸드아웃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해서 90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예 숙제를 적어볼까요? 네. 얘들아 조용히 하자. 반장 말을 들어라. 응? 반장이었어요.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반장이야. 자, 9월 21일 날트를 먼저 하시고요. 칸막이 하시고요. 원아월 몇 페이지? 두 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마더텅은 P90페이지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유튜브로 다시 보면서 복습하실 거 하셔야 돼요. 너네 1, 2, 3과 복습은 했니? 네. 그래서 오늘 단어 시험 몇 개 봤니? 저희 단어 시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내가 했던 건데 원하월한테 이게 써있니 그러면? 1, 2, 3과가 써있니? 네. 공부한 거?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래? 너희들 양심을 믿겠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듣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듣기 교재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가져오라 거냐면은 이번 주 21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만 수업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10월 5일 날 9월 21일 9월 26일 9월 28일 그리고 10월 3일 10월 5일 이렇게 되는데 10월 5일 목요일 날 네. 10월 5일 목요일 날까지 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니가 힘들 거야. 그 추석 연휴에서 10월 10일 10월 12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10월 12일 날 듣기 교재 1회 풀어와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어? 어. 가보세요. 듣기 교재는 듣기하고 독해는 너희들 수준이 너무 달라. 사람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걔가 2학년이었어.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걔가 듣기 교재 가져와라. 자기 수준에 맞는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만 대학생들 보는 토플 듣기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원래 하고 있던 거 가져와도 되면서 하고 있던 건 토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 제일 좋은 건 얘들아. 제일 좋은 건 써. 여기다 자세하게 써. 네. 써놔. 10월 12일 듣기 1회 풀기. 자, 여기를 여기다가 써는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듣기 교재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1번부터 18번이든 아니면 1번부터 20번이든 해가지고 그게 1회로 돼 있고 문제식으로 돼 있는 거. 즉 듣기 평가식. 듣기 평가가 뭔지 알지? 네. 다음 글을 아 다음 내용을 듣고 A, B와의 관계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고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듣기 평가 보는 거 알지? 네. 그런 듣기 평가 문제식으로 돼 있는 걸 가져오란 말이야. 저는 팝송 교재 딕테이션 하고 있는데 그건 안 돼. 영화 딕테이션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돼. 1번 다음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얘들아 너무 자기가 어느 길을 선택할지 모르다 이렇게 하면은 마더통에서 나온 게 있어. 내가 왜 마더통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마더통 출판사에 거기는 중1부터 중3 고1부터 고3까지 아예 다른 듣기 책은 얘들아 꼭 기억해. 다른 듣기 책은 중학교 1학년이 2학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중학 듣기 뭐 이래가지고 학년이 없어요. 심지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요 스크립트를 보고, 스크립트가 뭐야? 대본. 예, 여기 대본이에요. 대본이 있고요. 스크립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빈칸 딕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am a boy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 발음이 나와요. I'm a nice boy 이런단 말이야. 여기에 뭐 써야 되니? 네가 써야 되는 거야. 어, nice라고 들리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빈칸으로 딕테이션이 있는 그런 책을 고르는데, 그 스크립트 쪽을 보면, 대본을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영어 단어들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어려운 게 있어요. 그건 네 수준이 아닌 거야. 한 문제당 다섯 개 이상의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안 돼요? 그니까, 한 문제당. 그러면 너한테 좀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한 문제당 다섯 개가 넘어간다. 스크립트 봤을 때, 스크립트가 뭔지 알지? 대본. 네. 그러면 그거는 너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어머니들이 막 얘기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마더텅 출판사의 제일 좋은 그거예요. 중학교 1학년과 한번 스크립트 봐봐. 좀 쉬운데? 쉬워요 되게. 2학년과 봐봐. 좀 괜찮은데? 할만한데? 그럼 2학년과 사실이란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거는 그걸 풀 일이 없는데, 좀 어려운 거는 좀 더 어렵다, 1학년과로 내려가야겠다 라고 1학년과로 나중에 2학년과 또 보면 된단 말이야. 계속할 거란 말이야. 너무 어려운 건 놔뒀다가 나중에 또 보면 되는데, 너무 쉬운 건 다시 볼 일이 없다고요. 이해하니? 네. 그래서 듣기 교재를 3주 정도 줬잖아 내가.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고 그때 1회 해오라고요. 며칠 날? 날짜 썼니? 10월 12일. 예, 날짜 써놔. 10월 21일 아 10월 11일 12일 1회를 풀어오는 게 듣기, 1회 풀어오는 게 숙제니까 10월 12일 어? 한 번에 안 하고 집에서 해갖고 여기 와서 해온 거 검사 받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계속 그냥 숙제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할 수가 없다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는 거를 시간 많이 줬으니까 선택해서 오시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해보세요. 한번 서점 가보세요. 네. 웬만하면 마더텅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마더텅을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6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거나 2학년 걸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저는 원래 하고 있던 사람, 듣기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거 가져오면 돼요. 그거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점검받고 그 다음에 한 해 본 거 더 해보면 돼. 그게 딕테이션 있어? 딕테이션 있고요. 제일 좋은 게 마더텅이 왜 좋냐면 1회가 끝나면 1회 바로 뒤에 스크립트하고 답이 있어요. 그게 좋아요. 답이 저 뒤에 있으면 찾기 귀찮아요. 그게 마더텅이 이 장점이 있더라고. 마더텅하고 무슨 관련 있는 사람 아니야 얘들아. 네. 이 책도 마더텅인데 뭐 마더텅하고 무슨 관련. 아니 아무 상관없어. 그게 제일 편하게 돼 있긴 하더라. 듣기 교재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숙제 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 아, 테스트 안 했네요. 테스트는 당연히 예 6과 3과 전체가 되고 단어는 다섯 개 봐야겠습니다. 단어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쪽지 시험 결과 녹화하지 않겠습니다.